안녕하세요, 캐럿입니다. 오늘은 디즈니 100년 특별전 영상이에요. VIP 프리미어에 초대되어 다녀온 첫날과 대동재산으로 다녀온 둘째 날을 열심히 영상에 담아봤어요. 기념품 샵에 있는 멋진 구피와 사진 찍어요. 나름 미키 귀 포즈. 혹 머리. 와. 저 주렁주렁. 진짜 패션이에요? 전시회 기념품 샵엔 많은 종류의 상품들이 있었어요. 비비비 바비디 부야. 기념품 샵에도 포토존과 영상 감상존이 있어 좋았어요. 오, 예쁘다. 안녕하세요. 8만 원에 모시겠습니다. 9만 원이네. 예쁘다. 저 바람막이 예쁘다 이거. 홀로그램도 있어. 예쁘다. 어머 어머 어머. 봐봐 이거 캐런님 우디도 있잖아. 팅커벨 이거 뭐 사야겠는데? 사셔. 너무 예쁜데? 여러 가지구나. 제가 너무 좋아하는 예준양님도 만났어요. 저도 너무 잘 보고 있어요, 캐런님. 저의 진짜 제가 크루즈 타기 전에도 그렇고 월드 가기 전에도 그렇고 예준양님 블로그를 진짜 몇 번씩 읽고 그랬는데 예준양님 블로그 올라오면 그날은 저의 행복데이. 서로 딱 알아봐서 너무 기쁘고 신기하고 감동이었어요. 이거 봐요. 서로 아시네. LA 거래요. 진짜 예쁘죠. 이거 자수도 있고. 서로의 소장품을 구경하며 수다도 떨고 디즈니 덕후들을 만나는 즐거운 자리. 얼굴 보기 힘든 친구들과 모이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모였다 디즈니 덕후들. 아 맞네. 디즈니에서 주접 떨 때 가장 행복해요. 이대에 걸친 디즈니 덕후들. 잡아봐. 그치? 꼭 잡아. 아리님 아기의 촬영 감독 도전. 성공적으로 촬영해낸 아기 감독님. 여기 여기 나오고 있어. 와. 아기 감독님 이제 퇴근합니다. 아 저 오 천재 아니야? 천재 아니야? 뭔가 제대로 된 행사장에 온 느낌. VIP 행사에 초대되어 오프닝 세레모니를 볼 수 있었어요. 이 전시가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최초래요. 한국인 디즈니 덕후 벅차올라요. 디즈니 덕후라 너무 행복해요. 두두 사장님이 선물해 주신 구피도 함께 참석했어요. 디즈니 아카이브 전시 매니저님의 스피치를 시작으로 퍼즐 세레모니와 퓨전 국악 공연까지. 100년보다 전에 살았으면 디즈니 없는 삶이었을 텐데 디즈니가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 다행이에요. 이제 전시를 보러 들어갑니다. 짧은 영상을 보고 입장하니 프리쇼가 준비되어 있어요. 작은 극장 같은 공간에서 프리쇼를 보니 디즈니랜드에 온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 보게 될 전시에 몰입할 수 있었어요. Ready? And on with the show! 월트 선생님의 명언으로 본격적인 전시 관람 시작할게요. 우와. 정말 영롱하죠? 조명을 엄청 잘 사용해서 더욱 드라마틱한 느낌. 크고 작은 모든 부분에 많은 신경을 쓴 게 보였어요. 일어나. 인터랙티브 작품들도 많아서 제가 전시의 일부가 되는 듯한 특별한 경험이에요. 디즈니 실사 영화 중 제 최애인 미녀와 야수도 있네요. 실사 루미에르랑 콕스워스도 정말 사랑합니다. 금방이라도 움직이며 말을 할 것 같은 푸도 있고요. 영롱 그 자체인 신데렐라의 유리 구두도 있어요. The Incredibles. 내 키가 몇인지 이미 알아도 키 재기는 그냥 지나치기 힘들죠. 오, 장신들 거인들이야. 저는 대쉬보다 크고 바이올렛보다 작네요. Yeah, let's go, The Incredibles.
후디 멈춰줘요, 후디. 짜잔! 이거 누르면 어떻게 돼? 어, 알고 있나요? 게임하는 거야? 아, 이렇게 더 알아보게. 이거 어. 아. 오, 우와. 우와. 너무 귀여워. 우와. 내 첫사랑. 어, 똑같이 생겼다. 따뜻한 포옹을 좋아할 것 같아. 맞아, 집에 데려가고 싶어요. 그쵸? 우리 집에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진짜로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 진짜. 엠마스톤 진짜 입은 거래요. 어? 진짜 실제 네. 입은 거예요? DNA가 진짜. 붙어 있겠네? 우와. 이거 보여줘요. 여기 여행 컨셉으로 다 있는 것 같아요. 아, 빈카벨이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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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좋다. 어, 나도 찍어줘. 아, 악어, 악어. 악당 악어. 로스트 보이즈잖아. 와, 로스트 보이즈. 우와. 이건 구슬을 통과시켜야 하는 게임인데 쉽지 않았습니다. 우와.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같은 기호로 세 개를 맞춰주세요. 네. 맞췄나봐. 우와. 모험하면 마블을 빼놓을 수 없죠. 여기서 뭐가 제일 좋아요? 이 중에서? 아이언맨? 저 앤트맨. 아, 노아님 누가 제일 좋아요? 토르? 여러 가지 말로 나오고 있어요? 디즈니 100년 특별전에 추천 플리 들어볼게요. 아, 우리 찍고 있구나. 효과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 수 있는 곳이에요. 팅커벨의 요정가루 소리는 이 차인벨로 만들어지는데 악기의 생김새가 마치 요정의 물건 같아 인상적이에요. 이모도 들어봐? 이모 귀에 대줘. 이모가 잡아요. 알았어. 잡는 거 셀프야. 디즈니 하면 브로드웨이 뮤지컬도 빼놓을 수 없죠. 뮤지컬 라이언 킹의 무파사 의상도 있었습니다. 엔칸토 포토존에서 단체 사진도 찍었어요. 알파벳 5개가 제 심장을 뛰게 하네요. 디즈니 리조트 테마도 있어서 덕후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초점이 나갔지만 행복했으니까 넣어보는 영상입니다. 여기가 디즈니 월드잖아. 아, 어지러워. 멀미나. 실제 어트랙션 차량도 전시되어 있어요. 도쿄에서 재밌게 탔었던 피터팬의 비행 차량입니다. 걸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캐런님 옷인데요? 아, 너무 예쁘다. 사이즈도 맞을 것 같지 않아요? 크다. 우와. 아, 눈물이 찔끔 났습니다. 월트 선생님 고마워요. 친구들과 함께 신나게 즐겼던 프리오픈이었습니다. 정식 오픈 첫날, 10시 10분에 도착하니 웨이팅이 있었어요. 오늘의 목표는 시간 제약 없이 여유롭게 즐기기. 어제 영상과는 달리 오늘은 좀 차분할 예정이에요.
아직도 안 믿겨요. 여기가 서울이라니. 이렇게 멋진 스케치 작품도 볼 수 있다고요. 이건 컬러 보고 캐릭터 맞추는 건데 당연히 보핍인 줄 알았거든요. 정답은 신데렐라. 꽤나 어렵지만 도전 정신이 든답니다. 근데 솔직히 얘는 덤블링 하면서 봐도 피터팬이죠? 워낙 다양한 친구들이 소개되다 보니 각각의 분량은 적은 편인데 그 와중에 우디를 꼼꼼히 찾아보았답니다. 내 영원할 최애. 공연 예술을 좋아하는 저에게 취향 저격인 컨텐츠들. 예전에 디즈니 뮤지컬 라이언킹에 대한 책을 읽었는데 디즈니의 장인 정신과 도전 정신에 감탄했어요. 앞으로도 디즈니가 꾸준히 무대 올려주기를. 이건 웬디의 도토리 목걸이에요. 제가 어릴 적부터 매우 가지고 싶었던 아이템인데 기념품 샵에서 팔아주면 좋겠어요. 너무 재밌어서 몇 번이나 봤던 마법에 걸린 사랑. 캔디드 애플과 지젤의 커튼 옷을 실제로 보다니. 제가 엔칸토를 사랑하는 이유는 린마누엘 미란다의 음악 때문입니다. 여러 국가의 언어들로 We Don't Talk About Bruno를 들어요. 미키 선생님, 좋은 지휘 감사합니다. 월트 디즈니는 이미 알고 계셨군요. 디즈니랜드 테마곡은 음반으로 만들어 팔아야 한다는 걸요. 우주, 음악, 자연 등 다양한 곳에서 영감을 받는 디즈니가 멋지고 또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영감이 충만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영감을 많은 이에게 전달하는 삶은 어떨까요? 정말 멋진 삶일 것 같아요. 디즈니 하면 예술 분야의 재능이 제일 먼저 떠오르지만 전통의 기술 맛집이기도 합니다. 자신들의 상상력을 대중에게 전달하기 위해 기술적으로도 많은 노력을 해온 디즈니예요. 그 기술력들 중 하나를 체험해 볼게요. 저와 일심동체가 된 로켓 라쿤이에요. 표정 따라하는 거 대박이죠? 디즈니랜드 구역도 있는 거 진짜 다시 봐도 덕자랄이에요. 단순한 놀이공원이 아니라 디즈니의 가치관을 담은 공간. 전시에서도 디즈니 파크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서 좋아요. 미니 캐슬과 불꽃놀이까지. 한국의 디즈니랜드 없는 설움 잠시나마 잊어봅니다. 디즈니 덕후에게 정말 충만한 이틀이었어요. 전시 진짜 잘 꾸려져 있으니까 여러분께도 왕왕 추천이에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